네, 안녕하세요. 무빙에서 이미연 역을 맡은 한효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월등한 오감의 소유자고요. 그래서 잘 보이고 잘 들리고 후각도 잘 느끼고 오감이 아주 뛰어납니다. 그래서 최연소 안기부 요원이 되었는데 그때 제가 맡은 임무가 이제 지금 제 옆에 계신 저의 남편 김두식을 감시하게 되는 임무였는데 그러면서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되고 또 여기 있는 저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. 지금 사이에 있네요, 아들이 마침. 네. 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연이라는 캐릭터는 지금 저희 아들 엄마로서의 모습 그리고 또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 또 20대 요원으로서의 모습 아주 여러 가지 서사를 보여줘야 되는 인물이었어서요.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 또 훌륭한 분들과 함께해서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우리 한효주 씨께 동의에 이어서 이번에 엄마 역할. 네. 네. 처음에는 제가 잘할 수 있을까 너무 부담이 되고 그래서 부담감 때문에 잘 체하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랬었는데. 아, 정말요? 네. 근데 생각해보니까 동의에서 제가 연인군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제가 동의를 할 때 24살이었거든요. 근데 연인군이 10살이었고 네. 시간을 따져보니까 제가 이만한 아들이 있을 만한 나이가 됐네요. 고스란히. 그래서 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잘하면 받아들여 주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좀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굉장히 체면을 많이 걸면서 노력을 많이 하면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효주 씨와의 이번에 첫 호흡이었잖아요. 예, 어떠셨나요? 예. 효주랑의 호흡 좋았습니다. 사실 효주라는 배우는 앞으로의 10년이 더 기대되는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동안 연기해왔던 모습들을 보면 점점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고 아, 이 배우가 한국에서 머물 게 아니라 진짜 세계로 뻗어 나가야 되는 배우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번 작품 하면서도 어떤 집중력 그리고 캐릭터 해석 그리고 현장에서의 참을성 그리고 인내성, 내구성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내구성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현장에서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는지 그런 걸 봤을 때는 한국에 있기엔 좀 아깝다 뭐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고 그 정도로 네, 네 응원하고 있습니다. 아 좋습니다. 네, 발전하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아 훈훈합니다. 네 정말 긴 시간 많은 분들이 공을 들여서 찍어낸 작품입니다. 이 무더위에 더위 조심하시고 더운데 집에서 시원하게 무빙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정식.